안녕하세요. 온라인 교육권에서 전자기사,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박동철 교수입니다. 자, 이번은 그 발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진으로의 종류를 보면은 전연파 발진기, 그 다음에 비전연파 발진기,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전파 발진기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LC 발진기죠. L과 C를 이용한 발진기.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하틀리 발진기와 콜피츠 발진기, 발진 주파수하고 기본적인 그 회로 있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외워두기 바랍니다. 자, LC 발진기 이제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은 그 발진 주파수가 변하고 파형이 찌그러진다는 거죠. 그거를 없애려고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수정 발진기가 되겠습니다. 수정 발진기. 아, 그래서 뭐 대부분 크리스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수정 발진기. 그 수정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걸 심벌을 그릴 때 이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수정 크리스탈이에요. 수정 발진기. 수정을 이용한 발진기가 되겠다. 그런 얘기죠. 연속적인 가변이 힘들고요. 이것은 한 번만 그 수정 크리스탈에 의해서 발진 주파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발진 주파수가 크리스탈 요거에 의해서 특히 이제 요거 두께에 의해서 이제 정해지는데요. 요 주파수가 정해진다. 그러다 보니까 연속 가변이 힘들다. 연속 가변이 어렵다. 이건 이제 단점이 되겠죠. 수성 발진기 단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쓰입니다. 잘 쓰이는데, 이게 이제 그 수성 발진기의 그 두께에 의해서 정해지는 이 발진 주파수가 가변이 없습니다. 딱 정해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우리는 말하냐. 발진 주파수가 매우 안정하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이제 단점이죠. 이건 단점이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발진 주파수가 안정하다. 안정하다는 얘기는 그 변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다. 이제, 요거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좀 그, 뭐랄까요.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주파수가 정해지면은 그 주파수는 이제, 아무튼 뭐 이 크리스탈이 없어질 때까지 그 발진 주파수는 계속 똑같다. 그런 얘기죠. 안정하다. 두 번째로, Q가 매우 크다. 그런 얘기죠. Q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선택도라고 하죠. 선택도. 선택도. 얘가 이제 크다. 그런 얘기죠. 크다는 얘기는 이게 안정하다. 그런 얘기예요. Q가 크다. 수정은 유도성만으로 동작한다. 크리스탈은 수정 발진기는 수정은 유도성만 동작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는 코일 성분을 쓴다. 그런 얘기죠. L 성분, 코일 성분으로 쓰겠다. 그런 얘기죠. C 성분은 안 쓰고요. 거기 이제 위에 있지만 그 등가회로를, 요거에 대한, 요 크리스탈에 대한 등가회로를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요. 이놈이 어떻게 되어 있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콘덴서 성분이 하나가 있고요. 병렬로 해가지고 이렇게, L도 있고, R도 있고, 또 C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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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런 성분 중에서 그 L 성분을 쓰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등가회로인데, 등가회로. 그래서 이것도 그 이제 옆에 보니까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L 성분인데요. 이 L 성분이 아주 이렇게 얇게 돼 있어요. 그거보다 이제, 좋아, 이제, 요쪽, FP라고 할까요? 이제, 여기 이제 주파수인데, FP, 그 다음에 FS라고 이렇게 할까요? FS. 요 부분을 씁니다, 요 부분을. 그래서, 이게 이제 병렬, 이게 직렬 이제 주파수인데요. 다르게 말하면, 병렬 공진 주파수, 직렬 공진 주파수의 사이. 요 사이가 바로 유도성 성분이에요. 유도성 성분. 이
요성분을 쓰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이쪽은 영양성이고 당연히 영양성이고 여기도 이제 영양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아주 얇은 부분인데 이게 큐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얇아져요. 그래서 요 부분을 쓰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직렬과 병렬의 주파수 요 사이 주파수를 쓰는 것이 바로 이 수정 발생기다. 이것도 심이 잘 나와요. 직렬과 병렬의 사이의 요 주파수를 쓰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죠. 그림에는 거기 이제 F0로 나왔지만 막 같은 거죠. 자, 유소의 L 성분을 이제 쓴다는 거죠. 그리고 동작 범위가 매우 좁다. 바로 이제 요거죠. 동작 범위가 좁다. 범위가 좁다. 이런 것이 이제 수정 발진기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Q란 무엇이냐? 공중에 따라가는 수많은 전파 중에 공중이 자유 공간이죠. 전파 중에 자신의 희망하는 전파만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것을 갖다가 선택도라고 그래. Q라고 그래요. 요것이 이제 원래 공식은 이제 이런 거 걸러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 CR 분의 1. 여러분 이게 아마 우리 이제 나중에 가면 회로 이론인가 거기에 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도 한번 이렇게 하는 걸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W라고 그래. 대역폭인데 F0 이걸 뭐라고 그래. 공진 주파수라고 그러고요. 공진 주파수라고 그러고 이걸 이제 대역폭이라고 그래. 대역폭은요 높은 주파수 낮은 주파수를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건 이제 회로 이론에서 이제 많이 쓰는 거고요. 요건 일반 이제 통신에서 이제 많이 쓰는 그런 공식이죠. 그래서 이 선택도 나중에 회로를 하면서 또 아마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서 수성 발진기 특징. 근데 수성 발진기는 여기 유도성 성분을 이용한다. 그 정도를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회로를 보니까요. PSB형 발진기다. 이렇게 나왔죠. 회로를 하나 보니까 피어스 B2형 피어스 B2형 발진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베이스와 에미터에 바로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크리스탈이 들어갔다 이제 그런 얘기죠. 요 의미가 베이스와 에미터에 크리스탈이 들어갔다. 그래서 피어스 중간에 끼어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강좌 위에 회로가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이것을 피어스 B형. 자, 그러면 이제 그 원래는요. 이게 하틀리 발진기 변형시킨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원래 하틀리 발진기는 어떻게 코일이 두 개 들어가죠. 그래서 실제 어떤 회로 보는 부분 등에 이렇게 해가지고 TR 이렇게 했으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래 여기 이제 코일 들어가고요. 이렇게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코일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된 이런 건데 여기가 B고 여기가 에미터잖아요. 이게 뭐 하틀리 발진기잖아요. L1 C이고 이게 L2인데 여기 대신에 지금 뭘 집어넣는 거 PSB 형이니까 여기다가 왜 요 놈은 콜 성분을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콜 성분이란 말이죠. L2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이제 하틀리 발진기 변형시킨 거다 그런 얘기죠. 하틀리일까요? 하틀리를 변형시킨 거다 이렇게. 그래서 PSB 형 C잖아요. B형 발진기다 뭐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PSBC형이 있습니다. PSBC형 뭐 그러면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B와 C에 뭐가 들어갔다? 코일이 들어갔다 아니면 수정이 들어갔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원래 이제 이렇게 코일이 있었고요.
다음에 이렇게 이제 C가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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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C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된 게 이 C1, C2 여기가 L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콜피츠죠. 콜피츠. 콜피츠 LC 발진기인데 여기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죠? 코일이니까 이렇게 수정발진기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피어스 BC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피어스 BC형 중간에 여기 크리스탈이 들어갔다. 이렇게 콜피츠 발진기 변형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발진기의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정 발진기는 이 두 가지 종류가 나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수정 발진기도 이제 그 이제 뒤에 이제 그런 얘기들은 나오지만 수정 발진기는 이제 온도에 좀 민감한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를 좀 올라가면은 발진 주파수가 바뀌고 그러니까 온도를 일정하게 해주는 그 항온조라고 그래요. 항온조. 그래서 이런 피어스 발진기 특히 수정 발진기는 항온조라는 걸 사용한다. 항온조.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해준다. 뭐 그런 얘기죠. 온도 일정. 온도를 일정하게 해주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발진 주파수가 이 주파수가 바뀌면은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얘를 안 바뀌게 해주는 온도를 일정하게 해서 하는 이런 것이 바로 항온조다. 온도를 일정해 준다. 다르게 말하면 발진 주파수 변동을 막아준다. 그런 얘기죠. 변동을 없게 해준다. 뭐 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수정 발진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C 발진기라는 게 있습니다. RC 발진기는 대부분,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저주파 때 많이 쓰는 발진기라고 그랬죠? R과 C를 이용한다. 그래서 RC 발진기, RC 발진기. 이렇게 돼 있네요. 뭐, 4번으로 돼 있네요. RC 발진기. RC 발진기는 거기 보니까 그 발진이고 증폭 및 정교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뭐 발진기는 대부분 어떻게 정교환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정교환이라고 그랬죠. 부교환은 증폭기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증폭도 이렇게 같이 쓰인다. 이게 RC 발진기다. 대부분 저주파 발진에 많이 쓴다. 대부분 A급이다. 그래서 뭐 A급, 이 발진 증폭기 종류가 A급, AB급, 뭐 B급, C급 뭐 그런다 했으니까 거기에 A급, A급이 이제 그 찌그러짐도 없이 돼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RC 발진기 이상형 RC 발진기, 그다음에 윈 브릿지 아니면 빈 브릿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쫙 보면은요. 이상형 RC 발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상형 RC 발진기. 이상형. 요 이상이라는 얘기는 각도를 튼다. 시프트 한다. 위상을 이제 이렇게 튼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요 간단하게 요걸 이제 그 그림만 그려보면요. 얘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콘덴서를 이용을 해서 뭐 TR을 이렇게 하나를 그려놓으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가 이 C들은 다 같아요. 이렇게 콘덴서들은 다 같고요. 값이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저항도 들어가는데 이 저항도 다 세 개가 들어가는데 똑같이 같아요. 이렇게 같아요. 그래서 이게 R. 그럼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라운드 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뭐 기본 흐름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 똑같지 않고 이렇게 변형을 시키지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것을 갖다가
이상형 RC발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서 각도를 60도를 틀어요. 그럼 여기에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총 180도를 틀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발진하는 이제 그런 발진기를 이상형 발진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콘덴서가 이게 직렬로 되어 있죠. 요걸 갖다가 콘덴서를 다시 또 바꿔서 병렬로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요 두 개 바꿔요. 두 개를 두 개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저항을 집어넣고요. 저항을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똑같은 거죠. 여기다 이제 콘덴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위치만 바꿨을 뿐이죠. 이렇게 뭐 기본 회로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하고 똑같이 알알알 시시시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얘도 마찬가지 요거에서 어떻게 백허시도를 틀어요. 똑같이 이렇게. 근데 이제 얘는 갖다가 여기 콘덴서가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C 직렬형 뭐 이렇게도 말하고요. 얘는 R이 직렬이잖아요. 그러니까 R 직렬. 다르게 말하면 이것도 뭐냐 R 병렬이죠. 또 R 병렬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이건 또 뭐야 C 병렬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앞에 C가 먼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런 것을 갖다가 그 미분형이라고 그래요. 미분형. 이름이, 그죠? 요건 적분형이라고 그러죠. 적분형. 이렇게. 아니면 고역 필터. 이건 저역 필터라고 이제 그러고. 이건 이제 또 고역이라고도 말하고요. 저역이라고도 말하고. 이름이 좀 많죠. 이렇게. 그 형태는 뭐 똑같은 건데,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이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럼 여기 발전 주파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로 공지 주파수라고도 하고, 발전 주파수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이게 2파이 루트 6 상수입니다. RC분의 1이고요. 이렇게. 요거는, 여기 루트 6이 이제 위로 올라가요. 2파이 RC분의 루트 6. 이렇게 이제 돼 있다. 그죠? 발전 주파수,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시겠죠?